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촬영할 준비하다가 요거 핫 칠리 크랩 면 진짜 맛있게 생겨갖고 딱 제 취향으로 생겨가지고 이거를 먹고 촬영을 하려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배고플 것 같아서 촬영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먹으려고 합니다. 자연은 맛있다, 풀무원. 근데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튀기지 않고 그 말린 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바람 소리 때문에 촬영이 걱정이 되는데 들리시죠? 우짜지? 물을 일단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웠으면 좋겠다. 면을 씻어야겠죠? 면이 되게 얇아요. 이것도 구독자님이 주신 건데 너무 맛있어서 벌써 어제부터 먹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아껴 먹어야지. 언니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생라면 이런 게 좋은 게덜 불어서 좋더라고요, 튀긴 거보다. 물을 버리고 모든 볶음 라면은 기름에 살짝 볶아주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이것도 진짜 맛있다고 해서 사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브이로그로 찍을게요. 제가 사실 제가 사실 라면을 잘안 먹었는데 브이로그 핑계로 자꾸 먹게 되네요. 밥상 스프. 엄청 빨간 고추기름. 와우. 냄새가 매워요.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다. 맵고 달고 맛있는데? 면이 맛있어요, 역시나. 맵고 단거 좋아하시는 분도 약간 떡볶이 같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먹었어요.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제가 잠을 시차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못 자갖고 아닌데 작은 잤는데 피곤해갖고 다크가 심하네요. 아무튼 오늘 조깅하러 나가요. 한국 가서 또 워낙 많이 먹기도 하고 여기 두턱이 올라오고 있어서 원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조깅을 오늘은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갖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다와브리지 도착. 힘들어. 집이 저쪽인데 강을 이렇게 따라가서 저기 타워브리지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지금. 다리가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다 와갑니다. 14km. 진짜. 와. 지금 슈퍼 들렸다 가려고요.
nothing. Thank you. 살이 나네.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너무 졸려가지고 자고 싶었는데 해가 지면은 촬영을 못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늘도 조깅을 하러 갑니다. 어? 벌써 왔네? 7km. 어제 너무 길게 뛰어갖고 진짜 막 허리랑 다리랑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마켓에 가서 뭘 먹겠다는 심정으로 뛰었습니다. 아. Thank you. Yeah. Can we get the first one with the udon noodles? Udon noodles? Yeah. Thank you. Mandu 6개를 더 시켰어요. 비싸긴 한데 맛있어 너무. 인사했지? 아, 이거 열어버려. 먹을 뻔했네. 프렌치 라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피부가 뒤집어져서 브이로그가 좀 뜸했어요.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지금 밥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아까 너무 밥 먹고 먹방 보다가 졸아가지고 지금 정신 차리고 나갑니다. 지금 조깅하다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타워브릿지 저게 지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이게 열리나 봐요. 지금 이거 열리는 거 처음 봤어요. White line. Everyone get behind the white line. 10km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만 뛰고 이제 슈퍼에 갑니다. 하야, can we get the cake berries? Larg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조깅하러 가요. 오늘은 쿠션이랑 눈썹이랑 립이랑 했어요. 왜냐면 저번주에 갔을 때 구독자님들을 두 분 만나가지고 진짜 완전 취했거든요. 정말 머리도 빗지 않고 그냥 모자 쓰고 세수하고 선크림 바르고 그때 그러고 나가가지고 너무 취해가지고 조깅 갔다가 마켓에 갈 거거든요. 저번주에 갔던 몰토이 마켓. 근데 몰토이 마켓에서 구독자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고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 Can we have one of the salad boxes? With falafel? Yes, please. Or which four salads would you like? Four salads? Yeah, four falafel comes with four salads. Oh, okay. The aubergine. Aubergine. Chickpeas are good after exercising. It has aubergine as well. Yeah. Sauces, tahini and chili. Can we get both? Yeah. I think we got both last time. So we're gonna come in. Ik heb geen interesse. Opa, 지나가는 비글한테 인사하고 있는데 자꾸 무시당하고 있어요. 쳐다도 안 봐. 진짜 쳐다도 안 봐. 여러분, 저는 크림치즈, 훈제연어, 아보카도 베이글을 먹었고요. 아, 적양파가 필요한데 잠시만요. 적양파도 저는 연어랑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얘네 둘이 먼저 잘라줄게요. 파는 많이 필요 없어요. 최대한 얇게. 전 사실 이 정도면 돼요. 너무 많은 매워서. 아보카도. 그리고 베이글을 반을 잘라서 후라이팬에 올려줄게요. 손조심. 저 고등학교 때 빵 이렇게 자르다가 손까지 이렇게 자른 적이 있어가지고 빵은 조심히. 이렇게 프라이팬에 올려줍니다. 아무것도 안 두르고 이렇게 올려줘도 돼요. 마일로 크림치즈. 에이, 그리고 아보카도를 깔아줍니다. 훈제연어 이렇게 올리고 이 위에 양파. 누나가 이거 합범 줄게. 기다려. 통후추 조금, 그리고 레몬즙도 조금.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뚜껑도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뚜껑 덮어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훈제연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케이퍼잖아요. 근데 케이퍼보다 큰 케이퍼베리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웨이트로즈에서 산 건데 같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미덥대 구독자님이 주신 어피치 콜드컵. 이거 맨날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이스 아메리카. 이 정도면 벤티보다 큰 것 같은데. 케이프랑 맛이 비슷한데 커서 식감이 더 좋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안에 씨가 딱딱한 것도 있고 안 딱딱한 것도 있는데 전 딱딱한 게 좋아요. 딱딱해서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즘 인스타에 그 뭐냐, 수박 주스 자주 해먹는 거를 올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먹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갖고 그냥 해먹으면서 찍으려고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게 팔아가지고, 아무래도 수박은 자르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요즘에 이거 쓰고 있는데 세인스버리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 넣어줍니다. 하나 다 해먹거든요. 수박 주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수박 주스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해먹는데, 그리고 보통
올리고당, 물엿 이런 것도 괜찮고 설탕도 괜찮은데 저는 이거 아가베 시럽, 아가베 넥타 이거 조금만 넣거든요. 이 정도? 그리고 물을 넣고 이게 보통 수박 주스가 약간 좀 꾸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냥 약간 좀 물? 주스? 많이 주스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시들은 상관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갈고 얼음 두 개 정도? 이렇게 넣고 같이 갈아줘요. 별게 아닌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저는 그럼 이걸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밝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자막 할 것 좀 하고 세수하고 간단하게 나갈 준비 해야 돼가지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브이로그를 거의 많이 못 찍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켰어요. 일단 요즘 잘 쓰는 이니스프리 이거랑 라이프 플랑크톤이랑 둘 다 잘 쓰고 있는데 요거 지금 피부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민감한 것 같아서 좀 순한 거? 최근에 비행기를 탔더니 피부가 너무너무 많이 예민해가지고 뭐가 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블루베리 스킨 이거 지금 두통째거든요? 확실히 좀 굉장히 물 같은 그런 제형? 라이프 플랑크톤 이런 거보다는 물 같은 제형이라 그런지 좀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한국 갔다 와서 브이로그를 거의 안 찍었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냥 한국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살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그냥 와서 거의 운동만 한 것 같아요. 다 닦아내주고 조금 더 덜어내서 톡톡톡톡 발라줄게요. 근데 제가 전에 뭐냐 한국 가기 전에 급 샐러드 막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그 브이로그에서 어떤 외국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냐 왜 그렇게 운동에 꼭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하냐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얘기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브이로그를 찍고 있긴 하지만 제가 공유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공유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인가? 중학교 때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바르면서 얘기할게요. 트루워터 딥 세럼 땡큐 파머. 이거는 워터리한 세럼이에요. 제가 사실 그런 얘기가 그냥 제 이런 브이로그를 또 저희 예비 신랑? 오빠? 부모님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얘기니까는 제가 또 여기서 갑자기 확 해버리면은 좀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저도 그때 그래서 되게 운동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가지고 호주 가기 전에 살을 뺐고 그렇다 보니까는 좀 운동을 항상 막 아예 안 한 기간도 있긴 한데 운동을 조금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막 되게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청소년기라서 살이 찐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좀 먹는 거에 비해서 덜 찌려면 운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림도 블루베리 리발란싱 크림 이거 이번에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부터 썼는데 제 피부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헬시하게 먹을 때는 헬시하게 먹고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먹고 운동하고 그런 게 좀 약간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다행히 오빠도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진짜 통하는 취미가 그런 운동하는 거라서 다행히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진짜 운동을 정말 즐겨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좀 재미없다가도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아마 브이로그 찍는 게 거의 다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위주일 거예요. 그리고 선크림은 요거 CMP 차인방인가 CMP가?
네, 차앤박 토너 프로텍션 선 크림 스페셜 세트네. 제가 원래 쓰던 그 기초라는 브랜드의 선크림을 다 써갖고 이번에 한국에서 사왔거든요.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아마 조디 언닌가가 추천해가지고 궁금해서 사봤는데, 어? 이게 선크림? 어? 뭐가 많아? 이거는 클렌징 퍼펙타. 아, 클렌저인가 봐요. 워터프루프 타입의 선크림 비비 파운데이션 등까지 깨끗하게 지워주는 밀키 젤 타입의 순한 1차 클렌저. 그리고 젤 크림 파우치? 아, 샘플. 샘플. 이렇게 들어있네요. 저는 일단 선크림만 바를게요. 요런. 제가 좋아하는 요런 튜브인데 펌프가 있는 타입이에요. 제가 요거 전에 쓰던 선크림도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왜 안 나오지? 고장났나? 여보세요? 아! 나왔어요. 근데 진짜 톤업 선크림이라서 그런가? 스킨톤이네요. 거울이 없어서 어떻게 발리는지 궁금하네. 아! 거울. 꾸덕하다. 아무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체질상 막 하체 같은 경우는 진짜 살을 빼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의학의 힘을 빌려볼까 생각을 안 한 적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냥 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초는 끝이 났고 쿠션은 이게 있더라고요. 바닐라코 CC 커버 쿠션. B 이게 몇 호지? BR15인가? BB15? BP15? 아, BP15라고 써있네요. 이걸 발라줄게요. 네, 퍼프는 이니스프리 퍼프가 들어있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쿠션을 열었는데 다른 브랜드의 퍼프가 들어있고 아, 머리 좀 묶을까요? 아무튼 그때 그 외국 구독자분이 물어보셔갖고 제가 한번 나의 이런 뭐지? 운동? 다이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운동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큰 맘을 먹었습니다. 그때 사진이 있었으면은 제가 첨부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워낙 좀 큰 부분이라. 근데 그때 제가 사진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정말 사진 하나도 안 찍고 있어도 버렸나 막 그랬을 거예요. 이게 CC라고는 하는데 커버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발라줬고 아 입술 하얘가지고 립밤을 발라야겠어요. 이렇게 립밤 바르면 좋아요. 손가락에 안 묻고. 눈썹 그리기 전에 파우더는 린멜의 스테이 매트 파우더. 그리고 눈썹 펜슬은 세포라. 오늘은 그냥 요 근처에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라서 정말 최소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버 친구가 아닌 친구를 만날 때는 잘 안 찍어가지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햇빛이 정통으로 있을 때 안 그래도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렌즈 껴가지고 건조한데 이렇게 햇빛이 있으면 눈썹을 짝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려고 있는 게 요 컨실러긴 한데 라섹 같은 거 하신 분들 계시나요? 전 좀 무서워가지고 아직은 할 생각이 없는데 어떠셨는지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이쪽에도 두껍잖아. 꼭 이렇게 빨리 해야 될 때 안 그려지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아씨, 안 그려져.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컨실러로 조금 가릴 것도 가려주고 립밤을 지워주고
립은 패션 레거시. 저번에도 이거 바르고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예쁘다고. 이제 그러게 되면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레드립이거든요. 제가 쓰는 거 보고 예쁘다고 하셔서 드렸는데 거의 다 쓰셨대요. 그래서 하나 더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저는 엄마랑 그 뭐냐 퍼스널 컬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쉐딩 좀 해줘야 돼요. 쉐딩은 투페이스드 요거. 그래서 여기 저는 이 아이 메이크업 안 하고 레드립 바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쉐딩을 안 해주면은 정말 이목구비가 너무 없어. 제가 좀 평평하긴 평평한데 그래도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피부가 안 좋을 때 이렇게 피부 표현만 하고 아이 메이크업 안 하고 립에 포인트를 주면은 립으로 좀 시선이 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코도 요거. 이 쉐딩 브러쉬가 진짜 좋은데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이게 지워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다시 재구매할 방법이 없고 뭔지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반인데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